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산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건 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타오르는 불을 보았습니다. 또 연기를 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보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잠깐이면 사라질 것에 미련을 두고 썩어질 것을 하나님 대용품으로 여기면서 애착하고 살아온 그들의 인생은 흔들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자화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금을 캐고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이루겠다는 엘도라도의 꿈, 예, 그것은 정말 부질없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처음부터 그들을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항상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주여 뉘시오니까. 두 번째,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Consuming fire.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헛된 기대, 망상, 욕망과 헛된 꿈을 다 태우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 거푸집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짜를 다 태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광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였습니다. 모든 것은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습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소멸하신 불이신 하나님과 나만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대조하는 것은 이제 너희는 그때 그 두려움의 자리에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제 시내산 앞에 있던 이스라엘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와 헛된 것들은 태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견고하게 반석 위에다가 세워놓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목적을 말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저의 돌아가신 어머니는 늘 입버릇처럼 예배 가야 돼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예배 가기 위해서 종갓집 맏며느리로 늘 밥을 지었고 예배 가기 위해서 상을 차렸고 예배 가기 위해서 일찍 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녁 예배 또 저녁 집회가 있을 때 예배 가기 위해서 혼자 부산하게 열일을 하면서 서둘러 치마폭을 잡아 동이며 문을 나섰습니다. 예배 가기 위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예배 가기 위해서 새벽에 깨었습니다. 예배 가기 위해서 멀리서 와서 곧 떠날 자식과도 미리 잘 가라는 작별을 했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장 물건을 애누리에서 헌금할 돈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여느 어머니처럼 시어머니에게 섭섭해하고 자식에게 아쉬워하며 연속극에 눈물 흘리는 평범한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는 늘 사모함과 간절함과 그리움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면 언제나 생명의 빛이 돌았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가슴을 찢고 엎드리던 예배자였습니다. 이건 저의 어머니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약속의 땅보다 더 긴급하고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병상을 예배의 초소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사무실 데스크를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의 침상과 거실을 예배의 자리로, 약속의 땅은 거기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들어서서 하나님 예배자로 사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